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 시간에는요, 사주팔자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올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사주팔자는 어떻게 생깁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 성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순간에 년, 월, 일, 시가 만들어지죠. 이것을 사주라 그럽니다. 예. 사주에, 우리 아리오로 8자를 해서 사주 8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달리 연지, 월지, 일지, 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천간에 10자가 있고, 지지에 12자로 만들어져서 60갑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60갑자가 돌아가면서 60일에 한 분은 자기 일간이 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것이 뭐다? 예, 우리가, 이 사주학은 뭡니까? 인이, 인, 이, 예, 신으로 만들어졌다 보면 되고, 넓게는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다 봅니다. 그래서 땅과 그죠, 또 물과 불과 그죠, 바람, 이것이 이어져서 인이 예지 신이 만들어지고요. 또 그것을 달리 표현하는 것이 나무다, 불이다, 흙이다, 쇠다, 물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이어진 얘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동쪽이다, 남쪽이다, 서쪽이다, 북쪽이다, 이렇게 해서 또 풀이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사주팔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쉬우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바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사람을 잘 만나는 겁니다. 예, 교육자, 교육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교수님, 강사님, 철학자, 또 그죠, 나의 멘토를 잘 만나는 거고, 자녀들은 혼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어지고 또 더 업그레이드 되죠. 그죠, 팔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또 남정네는 그죠, 부인을 잘 만나서 그죠, 고득한 부인, 참 매너 있고 상냥하고 섹시하고, 또 뭐까 그 참 우리 개그도 잘 해주고 그죠, 또 많은 분 뭐 에티켓도 좋고 그죠, 때에 맞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남자는 사회 나가서 너무너무 잘 되죠. 힘이 자랑, 힘이 막 펑펑 서죠. 애교가 넘치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고 그죠, 또 반찬 손수도 좋고, 이런 분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은 나의 스스로의 마음가짐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예, 대인 춘풍 지기 주상이라. 남을 대할 때는 뭡니까? 아주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를 대할 때는 이렇게 가을서리처럼 대해야 됩니다. 요즘 가을 아침 저녁으로 참 날이 춥습니다. 그죠? 많이 춥고 이런데, 이런 가을서리처럼 나를 참 이렇게 되는데, 요즘 정치나 경제나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남은 흡입합니다. SNS 글로 흡입해서 단점만 이렇게 하다가 자기 단점이 드러나니까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자기는 청량별 경력한 같이 참 깨끗한 되었던 정치인, 깨끗하게 살아온 처럼 포장을 하다가 자기의 어떤 뭡니까, 어둠이 드러나니까 한꺼번에 나락으로 또 떨어지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를 뭡니까, 가을서리처럼 대해서 정말 그죠, 나를 늘 감시하고, 나를 늘 겸손하고, 또 그죠, 나를 늘 뭡니까, 우리가 저희들 철학자 같은 경우는 정진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닦아야 되겠죠. 그것이 뭡니다. 예, 관상보다 더 뛰어난 것은 심상입니다. 관상은 고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눈속을 고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입은 뭡니까, 마음의 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정진된 어떤 오랜 심상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상이 잘 닦인 사람은 남을 늘 칭찬하죠. 또 남이 잘 됨을 박수를 쳐줘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자기 가정도 잘 되고 자기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또한 선행을 늘 베푸죠. 또 거짓말 안 하니까 마음이 또 밝아지는 거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죠. 또 남이 보나 안 보나 쓰레기를 줍고, 남에게 참 미끄럼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절간 같으면 참 우리의 공양간이라고 합니다. 공양간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마음의 어떤 수양이 되면서 자기 심상이 밝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런 분들이 자식들이 뭘 보겠습니까?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 분들이 또 사회에 나중에 각계각층에서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본보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바꾸는 것은 뭐다? 그죠? 내 심상을 잘 닦아서
그런 심상이 딱 깼을 때 상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남자 괜찮구나. 저 여자분 참 괜찮구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심상이 어두워져 있으면, 딱 깨지시면 아니면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철학자가 잘 보는지, 아, 저 사람 기준이, 아, 이 사람이 지금 공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두워져 있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귀에 잘 맞는 꾀인 같은 이런 소리를 잘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아,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아, 이거 대학,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아, 좋은 대학만 나오면은 그 사람이, 아, 똑똑한 사람이다. 아주 정진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철학계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어떤 문명 집에서, 그죠? 이런 집에서 태어났다 해서 그것이, 예, 잘난 사람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를 바꾼 데는 첫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려, 잘 만나려 하니 많은 뭡니까? 심상이 밝아져 있고 내가 착해져야, 내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투명한 거울처럼 사람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해안은 바로 하루 이틀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제 영상은 참 이렇게 대부분 또 이래 중년 이상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년의 얼굴은 뭡니까? 목소리는 뭡니까? 눈빛은 뭡니까? 바로 수십 년간 닦게 온 그 심상이 있어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상은 40년, 40세 넘은, 대부분 35세 이상 넘은 분들의 관상은 하루 이쯤에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심상에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 심상은 하루에 절대 닦여지지 않죠. 그래서 그 목소리가, 아, 훈훈하다. 후덕하다. 아, 저 사람 점잖다. 또 내지는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나의 어떤 뭡니까? 눈을 밝혀주는 것은 가벼운 목소리 하나가 되질 않죠. 그거는 수십 년간의 수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심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며느리, 내 사위감이, 아, 심상이 잘 됐네 안 됐네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 심상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수많은 철학을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정말 학교 강의, 뭐 또 책도 집필을 해보고, 또 길거리 사주 카페도 해보고, 남의 카페에 앉아서 사주도 보기도 하고, 사주 카페도 해봤고, 밤에도 보고 낮에도 해봤고, 또 수십 년간 철학관 타고 있습니다. 사주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저 철학자만큼 다채롭게 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임상, 또 이렇게 스포츠 신문에 060-8484 이렇게 옛날 돈이 없는 시절에 올려놓고도 상담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수많은 상담을 해본 임상 실험 곁에 결국은 사람을 잘 만나야 사주팔자가 바뀐다. 그 사주팔자를 잘 만나려고 하니, 예,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 내가 잘 닦여 있어야 되고 내 부모가 잘 닦여 있어야만이 내 해안이 밝혀져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또 그 기회가 와도 내 심상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예, 판단하지를 못해요. 판단하지를 못하고 내 심상이 어떤 뭡니까? 우리가 좀 질량이 떨어진다 그러죠. 그럼 상대가 나를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대학이라든가 어떤 스펙이 비슷해서는 선택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높낮이로서는 질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남을 밝히고, 그죠? 남을 칭송하고, 남의 착함을 또 이렇게 드러내주고, 남의 잘됨을 박수쳐주고, 남이 부유해주는 걸 박수쳐주고, 이럴 때 내 심상이 밝아져서 나라도 발전하고, 가정도 발전하고, 본인 팔자도 바뀌어서 얼굴이 환한 미소가 생기고, 이제 후광이라고 합니다. 후광에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을 공간을 밝게 만들고, 또 그 사람 화기애애하게 만들죠. 또 어떤 사람 한 사람은 그 공간에 들어오면 전체를 어둡게 만들죠. 그 미꾸라미 한 마리가 뭡니까? 그래서 꾸정물을 만드는 거죠. 그저 흙탕물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참 오게티다. 또 아니한 말로 참 삭된 얘기로 폭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가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전체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위력이 굉장한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 집 매너로 들어왔다. 전체가 밝아지고 우리 사회로 들어왔다. 그 어둡던 집안이 전체가 밝아지는 한 사람의 빛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팔자, 예, 바꾸는 방법, 예, 뭐 굿도 있고요, 부적도 있고, 이름을 개명하고 무슨 뭐 오만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내 심상이 밝아져야 되고, 내가 그런 좋은 아름다운 심상을 가졌을 때 좋은 님을 만나서 사주팔자가 바뀌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인생에서는
예,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실패도 하고,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하고, 후대가 밝아지고, 즉 자기 재산이 늘어나고, 자기 인품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예, 대인춘풍 지기추상하셔서 많은 심상을 밝혀서 좋은 며느리감, 좋은 사위감, 또 좋은 인연, 또 재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오늘 팔봉쌤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가을이 참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풍을 보면서, 예, 사주팔자 바꾸는 방법을 좀 여러 채널을 보니까 어떤 뭐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뭐 그런 것을 많이들 이렇게 합지만, 사실은 저는 오랜 수의 수양 생활에서 정말, 예, 사주팔자는 어떤 그러한 어떤 뭐 형식과 또 상례 뭐 이런 거로 편법, 불법 뭐 이런 이상한 거로 사주팔자를 바꿀 수는 저는 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뭐 있고, 자기 자신을 맑게 만들 때 모든 복도 오고, 또 뭐 좋은 사람도 들어오고, 또 그렇죠, 갈 때도 깨끗이 가고 그렇지 않나 생각. 또 그러다 보면은 재물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누구나 새벽보다 돈을 쫓아다니면, 돈 쫓아서 돈 벌립니까? 돈이 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돈도 붙어야 되고, 사람도 붙어야 되고, 그죠? 사랑도 붙어야 되고, 그죠? 또 우리 구독자도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은 자연 만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오늘 평소에 이 야외에 직접 나와서 가을이 익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사주팔자 바꾸는 방법을, 예, 두서없이, 예, 말씀 올려보았습니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팔봉쌤과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죠. 다음에도 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욱더 품격 높은, 예, 사주풀이와, 예, 더 정확한, 예, 질량 높은 그런, 예, 사주감정으로 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